박사님,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가장 궁금한 거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저번 시간에 개인이 채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그랬나? 어머, 갑자기 오리말? 어머, 갑자기 당황했어요, 저 지금. 주식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지 쉽게 느껴지는데 채권 좀 엄두가 좀 사지 않나요? 어려운 것 같고. 주식은 좀 직관적인데 채권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엔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인들하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런 경험 없어요? 전 절대 지인들과 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지인들과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차용증이라는 걸 써요.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제3자에게 쉽게 이렇게 팔고 사고 증권화 시켜놓은 게 바로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대신 이제 채권이 기능을 하려면 그 반드시 사전적으로 약속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된다라. 만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지급 이자를 얼마로 할 건지. 그죠? 중요하죠.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줄 거냐, 6개월에 한 번 줄 거냐, 아니면 만기 때 다 몰아줄 거냐.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는 주기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원금이죠, 원금. 얼마를 빌렸고 빌려줬느냐. 그래서 요 네 가지가 핵심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요 네 가지 요소를 잘 봐야 되고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달라도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상당히 다르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네, 박사님, 근데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다? 금리하고 채권의 관계가 거꾸로 움직인다는 거를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나도 처음에 공부할 때 아니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면 고정금리를 지급해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채권을 fixed income이라고 불러요. 즉 고정된 현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지급이자라고 하고 우리가 또 뭐 쿠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쿠폰 금리는 채권이 발행될 당시에 금리 수준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정된 이 지급이자, 쿠폰 금리는 만기 때까지는 변하지가 않아요. 계속 이제 이 금리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채권이 10%에 발행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가 10%가 아니라 15%예요. 기존에 있는 채권들이 만약에 시장에 나오면 이걸 살려고 하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살려고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려고 한다면 가격을 낮춰줘야 되지.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가격은 지금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반대일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났더니만 금리가 처음 10%에서 5%로 떨어졌어. 이제 새롭게 발행된 채권 금리는 5%고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금리는 10%. 그러면 기존 채권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의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결국은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는 이유는 지급 이자가 한번 정해지면 이제 끝까지 가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근데 그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아무 채권이나 사면 되는 건가요? 뭐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무거나 사는 거지. 채권도 종류가 사실 무수히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채권을 구분할 때 이제 가장 많이 구분하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만기가 기냐 짧으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행자의 신용도가 좋으냐 나쁘냐. 그래서 예를 들면 채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채권이 국채인데 국채를 뭐 1년짜리 만기로 발행할 수도 있고 10년짜리로 발행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장 국채 만기가 몇 년인 줄 알아요? 10년? 50년까지. 내가 죽기 전에는 못 받을 것 같아. 잠깐만, 50년 더 살지, 요즘은. 아, 그래도. 더 살 거야, 나경 씨는. 충분히 50년 만기 채권, 만기 도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무위험으로 인식을 해요. 그 이외에 다른 주체들, 예를 들면 뭐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또 뭐 우량한 기업들이나 이제 이런 기업들은 원리금 지급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우량한 발행자의 채권은 우리가 이제 트리플 A, 그 다음에 조금 낮은 애들은 이제 더블 A, 싱글 A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매겨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용 등급에 따라서도 만기가 같아도 금리 수준과 가격이 달라지는데 트리플 B 마이너스 이상의 채권을 투자 등급 채권, 그래서 IG, Investment Grade라고 얘기하고 트리플 B 마이너를 하이일드. 하이일. 기억나죠? 기억나.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지, 지금. 신용도의 차이에 따라서.
네, 잘 알아들었고요. 뭐 알아들은 걸로. 근데 그러면 어떤 게 인기가 있고 어떤 걸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건가요? 아 근데 뭐 지금 유행할 거를 선호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유행할 거를 미리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도사님. 네, 아니요. 미슈입니다. 도사님. 우리가 채권을 투자할 때 결국은 이제 향후의 경제 상황 또 뭐 물가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예상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미국 중앙은행조차도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 보면 당분간은 그냥 좀 낮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지만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단기 금리는 좀 떨어져도 장기 금리는 좀 오히려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기채보다는 조금은 단기채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유리한 것 같고 요즘 정부가 돈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그 재난 기본소득 신청해서 받았어요? 첫날 신청했습니다. 신청했어요? 오픈하자마자 온라인. 네.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나왔겠죠? 그렇지.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건 세금 아니면 채권 발행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세금 잘 거치겠어요? 그럼 결국은 정부가 빚을 늘려서 그런 돈을 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3차 추경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향후에 채권 발행이 늘어날 여지가 있지. 역시 또 장기채에는 조금 수급적인 부담이 있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제 크레딧 채권들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일부 기업들이 지금 신용 위험이 높아져서 이제 사람들이 높은 금리에만 돈을 빌려주려고 해서 채권 금리가 많이 높아졌는데 경제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 우량한 그런 등급의 채권들은 향후에 금리가 하락해서 좀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크레딧 채권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 들으셨죠? 단기채와 크레딧 채권. 여러분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뭐야. 그래서 결국에서 어떤 회사채를 사야 되는 거죠? 그 이름까지 내가 얘기를 하기 힘들지. 아 그걸 얘기해줘야죠. 그거를.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아 얘기해도 돼요. 우리 다 뭐 해도 되는데. 몸을 살이시네요 또. 아, 나도 오래 살아야지. 아 그러면 그러니까 기업 이름을 얘기하긴 그렇고 채권 투자해가지고 몇십 프로 수익 내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가끔씩 채권 투자해서 조금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데 이제 언제 그러냐면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업황이 안 좋아진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망할 것 같진 않다. 내지는 망해서는 안 되는 어떤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산업군이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재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금리가 좀 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튀었을 때 채권을 사서 이제 높은 금리에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로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채권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어떤 점은 좀 조심해야 된다? 너무 이렇게 막 좋은 것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유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뭐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있거든요. 채권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이해했죠? 네. 이해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했어요. 저를 믿으세요. 네.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듀레이션? 듀레이션인가요? 듀레이션? 기간. 그렇지. 이게 이제 단순히 번역하면 기간, 만기 이렇게 되는데 채권에서 듀레이션 하면 뭐냐면 채권이 발행됐을 때 만기까지 남아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똑같이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그거에 비해서 채권 가격의 움직임이 달라져요. 즉 금리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이 듀레이션에 따라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적기 때문에 이제 요 듀레이션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라는 채권과 B라는 채권이 있는데 A라는 채권은 잔존 만기가 1년 남은 채권이고 B라는 채권은 잔존 만기가 10년이 남은 채권이라고 쳐봐요. 똑같이 금리가 하락을 했어. 네. 그러면 A채권, B채권 모두 가격이 올랐겠죠. 그렇죠. 얘는 여전히 높은 금리를 주고 있을 테니까. 그럼 사람들은 만기가 짧은 A채권을 선호하겠어요? 만기가 긴 B채권을 선호하겠어요? B, 긴 거.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잔존 만기가 긴 B채권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요. 즉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 만기가 긴 채권이 금리가 하락하고 상승했었을 때의 채권 가격의 오름폭과 내림폭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듀레이션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채권에 투자할 때 이 채권의 듀레이션이 기냐 짧으냐 이 부분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채권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하려면 이자가 낮은 채권들은 잘 안 보시려고 하더라고요. 돈이 돼야죠, 돈이. 높은 금리 채권을 자꾸 이제 선호하는데 근데 이게 신용도에 따라서 이 쿠폰 금리, 즉 채권 금리 수준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금리일수록 신용도가 열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용도가 안 좋다는 얘기는 재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흔히 말해서 향후에 부도가 날 가능성도 크고 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인수합병에 의해서 회사가 다른 회사로 팔려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채권자가 이제 기존의 채권자의 권리를 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용 등급이 열 위에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투기 등급 뭐 이런 채권까지 직접적으로 개인들이 투자하는 거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투자 등급 내에서 조금 그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스스로 한번은 좀 살펴보고 그렇게 좀 투자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죠? 그럼요. 그동안 이제 주식 쪽에만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채권도 조금 관심을 갖고 괜찮을 것 같네요, 투자로. 그렇죠. 다음 주엔 또 어떤 유익한 정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은 이거구나.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